근데 엄마는 최근에 어디서 못했어? 저 아시는 분. 응? 저희 가게를 옮기는 바람에 제가 저 쌍용동에서 저기 차라리 거기서 하지. 어, 그랬어요. 거기 그 찌개 마을. 근데 그 찌개 마을을 했을 때는 그 옆에 너무 장사가 크게 하는 데다가 내가 그냥 장사가 안 되더라고. 거의 그냥 눌러놓고 죽다시피 해갖고 그냥 내가 나와버렸어. 응. 엄마가 성질이 별나. 제가요? 응. 그리고 강해. 원래 직성도 있단 말이야. 세고. 아. 응? 원래 신의 몸주와 같이 있잖아. 응. 그래서 엄마는 빌어야 돼. 그렇게 굿도 해야 되고. 만인한테 퍼주기도 해야 되고. 응? 성격은 아싸래, 엄마도. 응? 응. 그래서 원래 그런 사주는 맞아. 엄마가 인간들 상대하고 움직이고 하고 매겨주고. 손끝은 나무지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하는 건 맞는데, 응? 그것도 어쨌든 잘해서 움직여서, 응? 해놔야 돼. 몰라, 근데 지금은 카운터 자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 근데 자꾸, 응? 가려. 뭐가 가려요? 카운터? 사람이 딱 들어오면 카운터가 정확히 잘 보여? 그렇죠. 카운터 자리가 들어오니까 정면이 됐으니까. 안으로 안 들어갔어? 저? 안으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어. 원래는 카운터는 입구에 있는 거야. 아, 입구에? 아, 근데 입구에 아니고 가운데 자리였어. 이 자리는 괜찮아. 지금 들어간 자리는. 네. 응? 먹고는 살 수 있어. 아, 그래요? 여기서 3년만 잘 버티래. 아, 3년만 잘 버티래요? 잘 되는 게 아니고 버티래요? 잘 움직여지지요. 그런데 그 대신 엄마는 털을 잘 올리면서 살아야 돼. 그터에서는. 응? 울면서 살으라는 얘기는 자꾸 이렇게 해주라는 그렇지. 달래주라는 달래주고 얘기는? 털을 해주고 그리고 엄마는 제 신명 몸주가 같이 들어오잖아. 신이 신? 내가 신이 있어요? 더 불릴 신은 아니야. 그래서 베푸는 신이. 그래서 사업으로다가 풀어먹어야지. 응? 그리고 자꾸 오라버니 누구 돌아간 사람이 있어? 오라버니? 응. 아, 어제 저기 응? 친정 쪽에 엄마가 저기 큰오빠 제일 처음 오빠를 하나 낳았는데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나? 안 낳지? 애기 때지? 애기 때 그냥 신생아 때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오라버니래. 그리고 저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신 분 사고 나서 시댁 쪽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시댁 쪽에 시댁이야 뭐 두 번을 결혼해서 그래 실패를 했으니까 그건 왜냐면 저 시댁 엄마는 저 시댁 불이 잘 불어야 돼. 시댁을 왜요? 원래 엄마 첫 새끼를 거기서 낳았잖아. 아, 그래서? 응? 근데 엄마는 구슬하면 내 것만 하지 저 집 거는 안 해주잖아. 같이 했는데? 애들 내었잖아. 근데 제대로 저쪽을 안 풀어주잖아. 원불이하고 후불이가 있잖아.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는 저기 내가 먼저 살고 봤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애들 것만 내가 풀어줬거든. 근데 애들 주소를 불러가고 애들 그냥 이름만 갖다 놓고 풀었거든요. 아니 그게 하면서 애들을 푸는 게 아니라 그 집 조상을 풀어야지. 응. 그냥 애들 것만 그냥 갖다 놓고 풀었지. 왜냐하면 저렇게 따라 들어오잖아 시댁부리에서. 근데 엄마는 원부리만 풀잖아 그렇게. 근데 뭐 시댁부리는 왜냐면 이혼하고 나니까 나만 저기를 하는 거니까 나만 풀었지. 왜냐면 나한테 해방을 놓으니까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나를 밀어놔야지 저분들을. 저분들은 결혼 한 번 한 게 다 윗대 보면 두세 번씩 하신 분들이야. 장사 잘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다며. 그래야죠. 응? 기업 차린 거. 그러면 어때? 시기 질투가 안 오겠어? 아, 한쪽에만 하니까? 응. 새끼는 당연히 빌어줘야지 내 새끼인데 아무리 나랑 안 있어도. 응. 그리고 엄마는 원래 결혼 세 번 해야 하는 팔자야. 아직 한 번 남았네. 응. 그건 엄마도 팔자가 센 거야. 응? 기구한 팔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3부리 4부리씩 쭈루룩 들어오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엄마는 굳이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거야. 응? 안 해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쿡 눌려갖고. 마지막 나가 그때 두 번은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남았는데 지금도 조금 누구 만난 사람은 있어. 네. 응. 근데 그 사람은 안 돼. 응. 그냥 같은 연분으로 그냥 잠깐씩 만나서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합치면 둘이는 팥살이야. 깨진단 말이야.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응. 오래 만난 사람이 아니고 새로. 지금 만난 새로 또 만난 사람. 둘 다 아니야? 안 돼. 아직도 멀었어. 엄마는 연분 만나려면 아직 멀었어. 엄마는 맨날 밑 빠진 독에 그러면 물 붓기야. 아니야, 일부러. 응?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좀 뜨래. 눈은 큰데 왜 그런 사람 보는 눈을. 응? 그래서 나를 자꾸 거는 거야, 저렇게. 엉뚱한 놈으로. 엉뚱한 놈으로? 만나기 좀, 인연 좀, 자리 좀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자, 그러려면 이거를 정리해야 돼. 저기 저분들을 싹 왜 너무 어수선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저렇게. 그럼 저거는 끊어놔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구슬 몰라 한 세네 번 한 거 같아. 아니 세네 번은 안 하고 이번에 터보사 저기 한 거 때문에 했는데. 응 그 전에 안 했어? 네. 터보사 때문에 그냥 해줬는데. 응. 근데 제가 사업대가 받으라 그랬는데 사업대가를 돈도 없는데 자꾸 받으러 하더라. 아 이번에 막 저기 걔도 아니 돈 준 것도 자꾸 뜯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엄마 저 정리 안 하면 자꾸 그리고 엄마 이제 엄마는 업을 잡고 그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야. 이제 엄마는 창사하고 운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응? 턴은 지신을 누르는 거고 태감은 어쨌든 내가 안. 태감도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받아야 돼. 잘못 받으면 홀가닥 뒤집혀. 제가님 거기 저기 도깨비 토대감 하나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도깨비 눈이라서 맨날 그냥 장사 안 될 때 그냥 매물도 써갖고 그건 텃대감이고 대감업을 받으려면 그런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종이가 아니고 그 터가 써지 토대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했어. 거긴 봄 가을을 잘 재워야 돼. 가을로? 응, 그리고 엄마는 6월달, 7월달에 망신살이 있어. 지금요? 응, 그러니까 조심해. 말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 조심하고. 응? 그래야지 엄마한테. 어떤 망신수예요? 응, 인간 망신수지. 남한테 입방아에 오르는 망신살이지. 남자 때문에? 지금 만난 남자 둘 때문에 아니면? 그 남자 말고도 또 들어와. 엄마는 사주에 도화란 말이야. 내가요? 나 도화 사주는 없잖아요. 왜 없어? 그러면 남자가 안 꼬여야지. 엄마 남자를 만나려고 움직여? 아니잖아. 남자가 날 찾아오는 거지 엄마가 남자를 찾아가진 않아. 그건 맞아. 응? 그럼 엄마는 가만히 있어도 탁 잡고 안 놔주잖아. 그러니까 벌이 날라오는 거지 꽃에. 근데 다시 뛰어낼 수는 없어요. 응? 엄마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지 엄마가 다리에 한쪽 슬슬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 엄마 거절 못하잖아. 왜냐면 필요하니까.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손님 모르죠. 아니면 장사도 못하니까. 응?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잘해야지. 잘못하면 뒤에서 한쪽에서 걸리면 엄마가 망신살이야. 그래서 잘 빌어야 돼. 엄마는 엉뚱한 데 돈 날라가네. 그리고 돈 절대로다가 엄마는 응? 돈거래하지 말어. 동그라지 말아요? 못 받아. 다 못 받아요? 응? 엄마 사주에 돈 나가면 안 들어와. 그개 같은 거 하지 마, 그리고. 지금 개 하고 있는 거? 응? 내가 개 줄게. 잘못하면 돈 떼먹고, 그냥 돈 터먹고 나가면 어떡할 거야. 내가 개 줄게? 그니까 개 주면 개 주고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응, 조심하시라고, 나중에. 그리고 혼 빌려주지 마, 엄마는. 돈 냄새를 귀신같이 주변에서 맡아서 빌려주면 돈이 안 들어와. 그건 내 사주팔자니 열심히 벌어서 나는 맨 땅에 헤딩한단 말이야. 딱 한 사람한테만 빌려주면 되나? 약사람. 그 사람은 좀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어차피 돈놀이잖아 엄마는. 지금 사채놀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한테만 내가 빌려주거든. 이자 돈 받아먹는 거잖아. 어쨌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걸리는 거야. 그런 게 뭐야? 응?
돈이 자꾸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 자꾸 그러려면 어디다가 조금 건물을 더 하든지 움직이든지 그러는 게 낫지. 그래놨다가 나중에 가서 톡 걸리면 어떡할 거요. 그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엄마는. 다들 저거 달라고 해야 되겠네. 얼른 회수를 몰라. 두세 군데 있어? 응? 저렇게 보이는 게 있어. 근데 하나는 자꾸 밀어. 응? 인간 하나가. 있으면서도 민다 마치. 채? 채? 응. 채가 그래? 채 씨도 있고. 누가 밀었지? 있으면서? 몰라. 하나는 몰라. 자꾸 이제 거짓말 할 거야, 엄마. 그렇게 딱 치면 바로 돈 빼버려. 또 밀어주고 또 돈을 더 넣어주고 하면 큰일 나. 그래야지 엄마한테 괜찮다. 허리 관리 잘해요. 응? 계속 엄마는 일을 무식하게 하는 거. 지금 제가 지금 가게에서 주방원 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원숭이띠라 내가 연띠니까 원숭이띠라 그냥 귀찮아서 쓰는데 괜찮겠어요? 건강 괜찮겠어요? 거기는 자꾸 몰라 기관자고 여기 관리 잘하네. 여기 관리 잘하세요? 아 자꾸 조금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낙상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응? 낙상수 넘어질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래요? 왜냐면 급해 그러니도. 부모님이랑 둘이 일을 하는데 부모님이가 또 아파버렸는데 나한테 일을 일은 잘해요. 맞아. 잘하셔. 그리고 자기 일처럼 다 해줘.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네, 되게 고마워해요. 전 사람 중에 하는데 바로 믿고 우리도 다 맡기거든요. 그 사람 또 의리는 있어. 아 그래요? 잘 들어오신 거네? 잘은 들어온 거지. 근데 잘 오래 가야지, 나랑. 근데 성격도 강해. 응, 탁탁. 그거를 서로 간에 잘해야지. 저 나 되게 막 믿고, 그냥 많이 저를 안 해요. 될 수 있으니까 다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라고. 성격 급해서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움직여야 돼, 마지막이니까. 저는 뭐 더 다치고 그럴 건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 인간에 살 게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금전으로다가 관리 잘. 금전 나가는 거 뭐 남자 주변 정리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게 제일 좋고 엄마는 내가잖아 그 구슬에서 잘 눌러서 대감을 받 대감은 잘 받아야 돼. 대감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 뿌리에서 오는 거야. 응? 평생 먹고 살려면은 대감을 하나. 나는 사실 이 가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엄마는 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앞으로 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나 저 트위터 한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건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식당은 그러잖아. 차라리 퍼주고 남한테 그런 게 더 좋은 거야. 차라리 그 식당을 하라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 손가락 마지막에 아파요. 속속 그리고 어쨌든 이거 해야지 돈을 먹고 사는 거야, 엄마는. 아, 내가? 응? 그 남자 덕은 없어. 헐. 응? 팔자에 있는 거야. 그럼. 느레다, 느레다. 늦지막질 했잖아, 내가. 이거는 내가 노후예요, 진짜로 다. 응? 지금. 엄마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가 돼야지. 아, 그, 남자 덕은 참. 돈 지금은 어쨌든 서로 기부엔 테이크 하면서 하는 거지. 이걸 내 걸 만들면은 엄마 또 고생해야 돼. 그럼 또 이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팔자도 센 거야. 그 진짜 저분들은 저쪽 분들은 다 밀어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조상도 마찬가지야. 저쪽 시댁구리를 밀어놔야지 나한테 해방을 안 놓는 거야. 그래야지 엉뚱한 그 도안은 잘 채우고. 근데 참 저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7, 8월달에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조금만 여기나 아니면 아파트로? 아파트를 차라리 살 수 있으면 아파트? 조금 평수 작아도 열립 사면은 나중에 힘들어. 사는 건 괜찮은데 7단지? 7단지도 괜찮지. 그리고 노후에 나중에 좀 몇 년, 7, 8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7단지 사라고? 그게 낫지 차라리.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딱딱딱딱 모아갖고 하는 게 나. 어쨌든 이래 나가나 저래 나가나 나가는 거니까 내가 잘 그런 데다 묻어놓으면 맞겠다 싶어. 그치 잘했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야?
엄마 무슨 동? 어? 무슨 동 지금? 무슨 동? 응. 아니 대출받은 거.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동이 있을까? 아, 저 공룡동. 공룡동 4번지 고개 고개. 쭈루룽. 약간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어. 그쪽에 문서 잡을 수 있어. 네? 문서는 잡을 수 있다고. 아, 올해요? 언제쯤이야? 내가 뭔가 90월달 돼야 될 것 같아. 90월? 어쨌든 잡아. 그 전에 그쪽 부사님한테 한번 다시 와야 되겠네. 한 번 오시면? 응? 한 번 와야 될 것 같아. 부사님이 응. 가서 자기를 잘 진행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잘, 그 대감형을 잘 한번 잘 잡아놔야 그러면 진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5년 생활만 잘 하셔. 그리고 어. 5년 동안 집사님들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돈 없어. 언제는 뭐 돈 있어? 응? 작년에 돈 버는 거 다 뜯겨버리고. 여자는 인간한테 돈 뜯기면 만 돈 안 들어와. 그건 잘 알아도 전 조금 이잣돈 벌려다가 이제 그거 하지 말아요. 그렇죠? 뭐 내가 그냥 그거 다 날라간다니까 엄마. 응? 사람이 받을 때는 어때? 다급해서 받잖아. 이자 놀이하고 할 때는. 근데 줄 때는 잘 줘? 안 줘. 꼭 뒤가 꼭 구려. 응? 그러니까 내 원금도 다 못 챙겨가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기 최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있으면서도 안 준다는 얘기네. 그치. 응? 그러니까 계속 전화질 해야 되겠네. 그럼 뒤에서 자꾸 돌리면은 저렇게 돌리면 엄마 못 가져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금 잡을 게 없거든. 아 참 참 내가 그거 그 법적인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할게요. 법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내가 있잖아. 뭐 가진 게 움직일 게 있어야지 그걸 이겨먹지. 계속 시간 끌기잖아 그거는. 걔는 돈 있는 거 같은데. 내잖아 있는데 자기 앞에 돈 있는 게 없잖아. 그렇게 엄마가 내잖아 돈을 돌린다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걔 지금 막 투투 사기로 막 걸러가고. 지가 다 쓴 거 아니거든. 지가 다 쓴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저기 한 거니까. 내가 그냥 저 소송 걸어놓은 거 아니야? 내가 자 지금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뭐죠? 결과 나오겠죠? 나 절대로 다 두지 마라. 엄마 대건 명심해도 쎄 빠지게 벌어서 남한테 한 톨에 탁 털어놓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엄마 사채놀이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사채놀이 할 사람이 따로 있어. 그것도 독한 놈이야 사채놀이 하는 거요.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나. 못해 엄마는 그렇게. 그러니까 쇠빠지게 내가 진짜 노동해서 벌으라고. 나 노동해서 다 벌어갖고 남은 다 좋은 일만 시켰더라고. 그러잖아. 인간 엄마는 인간들한테 다 당하는 거야. 그게 엄마가 얇은 팍이야 머릿속에. 조금 돈 좀 벌어보려다가. 예 맞아. 좀 쉽게 벌으려다가 쉽게 다 나가버려. 다 나가. 이번에 차라리 그냥 부살님 얘기했잖아요. 90월 때는 차라리 집이라도 그냥 다 모았다가 대출 받아. 싹 땡겨. 돈 싹 땡겨와. 그 주지 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응? 미리 땡겨. 그것도 돈 감으면 또 못 땡겨. 그래요? 달라고 해야 되겠네. 지금 당장 내가 다음 달에 뭐가 나가야 되니까 달라고 그래. 그래야 되겠네. 응? 그래야지 엄마가 돈을. 엄마 그리고 엄마 시중에 돈 있으면 거절 못해. 그니까 엄마도 시중에 돈이 없어야 돼. 아니 저기 회사 대출 받아다가 싹 좀 해야 되겠지. 집 하나 사야 되겠지. 그럼 그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그럼 딱 하나만 우리 딸내미 하나만 물어볼게요. 범죄생이에요. 얘는 어쨌든 원망이 많아. 저한테? 보기 싫대. 보기 싫대? 너 올해 저기 걔가 넉치고 보는데 어떻게 해줄게? 좀 떨어져요? 붙어요? 지가 노력을 저렇게 안 했는데 안 해? 응? 겉만은 겉핥기도 하던 거야. 마음이 저렇게 다 떠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쉽게 되나? 응? 그게 가슴 안에 원망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은데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일어나고 있는데 걔네들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됐었잖아. 그렇잖아. 남들은 그러고도 같이 살자고 해. 근데 엄마 또 누굴 또 만나잖아. 아니 그럼 그때는 지 아빠랑 살았으니까 나도 그냥 나와서 그때 저는 10년 동안 안 만났었어요. 애들이 그 엄마에 대한 그 갈망을 엄마가 다 밀어낸 거야. 근데 애들 다 컸잖아요 지금. 뭐 30대 중반일 때 그걸 뭐 내가 굳이 그냥 저격하는 건 아니잖아. 그 가슴앓이는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으면은 그건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그랬을 때 힘들었을 때 같이 살았으면 같이 이겨나가는 거지. 그때 막 부정 패고라도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내가 있잖아. 애들을 하나는 내가 짓고 왔어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다 학교 다닌 거 그런 저기라 데리고 나온 상 저기가. 그래서 그건 이제 엄마 생각이고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말 안 하고 나온 게 조금 더 죄지. 엄마가 상황이 이러이러한 걸 얘기해. 알지. 걔네들 왜 모르겠어. 아는데 엄마는 자기만 살자고 갖고 걔네들은 냅두고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진짜로. 그럴 걔 어렸을 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그래서 엄마 팔자도 센 거야. 그래서 팔자가 기구한 거지. 기구하니까 어때?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 못하고. 응? 마지막 남자도 뭐 늘지 마. 지금은 그래서 염분을 짓지 말라는 거야. 왜 서로 이용하면 서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왜 서로 그냥 좋은 감정으로 다 연결을 해놔야지 또 내 거라고 딱 걸는 순간 이별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엄마 팔자가 센 거야. 왜 그 저 시댁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들어오니까 어때? 해가 놓는 거잖아. 장사가 아니라 내 인간 뽀겁게 만들어 놓는 거지. 몰라,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딴 거 오셔서 저거 좀 한번 봐주셔. 알겠어요. 아저씨 좀 봐주셔. 잘하셔서 열심히 하셔요. 진짜 돈 다 끌어 잡아 땡겨. 그 자리에 오셔서 한 번만 해주셔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오셔서. 네. 봐주셔요. 알겠지. 네. 네.